안녕하세요, 이사님. 중구에 이어 성동. 네. 지금 지연만 계속 다니고 계신데, 네. 원래 계시던 캠프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너무 그리워요. 근데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적재하는데 공간 보시면 저희 아이사 팀원들끼리 이렇게 적재하고, 다른 데 같은 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붙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끼리 이제 막 주차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띄엄띄엄대고 그래서 서로 적재할 때 소통을 많이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저희 보시면 앞이랑 뒤에랑 다 저희 HR 팀원들이어서 적재하면서 아 여기는 노선이 어떻다 이렇게 뭐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어서는 좀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벌. 스벌이요? 이름이 스벌인데요. 시작부터 요거로 시작을 하시나요? 아 아니요, 여기 좋아요. 여기는 재밌어요. 뭐가 이렇게 재밌고 좋아요? 아 일하는 게 재밌죠. 전... 지원 여기 성동까지 또 오셨는데, 네. 여기는 좀 어떤가요? 여기요? 여기 이태원 했는데 최고. 뭐가 최고예요? 물량도 괜찮고 노선도 어렵지도 않고 일단 퇴근이 빨라요. 걸어서 해도 무조건 6시 전 퇴근. 몇 개 하셨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240개? 그 정도 하는데 5시 반에 끝났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건 배송 고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처음 오시는 분이 한다 그러면은? 7시. 7시? 네. 늦진 않다. 네, 정말 좋은데. 음료수도 많고. 음료수 많으면 무거운 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음료수가 많이 나오면은 한 집에서 음료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아 대량권이 많다. 네, 전부 다 대량권이에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님. 오늘 어떠신가요? 아 여기요? 성동? 외국인도 많이 구경할 수 있고요. 되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저희 일반 옛날부터 탔던 그 노선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원도 딱 좋고 뭐 물론 아파트 없어서 더 좋고요. 네. 아파트가 없어요? 네 아파트가 없어요.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보다 더 직원이 더 좋아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성동 캠프까지 지원 오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여기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는 괜찮아요? 네. 네, 이따 한번 가볼게요. 저희 우선 온다고요? 네, 네. 전화 받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GPS는 사장님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네. 여기도 올지번인가 봐요. 예, 여기 올지번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꿀이에요. 재만님은 지금 고성 라우트 없이 계속 지연만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힘든 데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여기가 꿀이라고 느껴지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안 좋은 곳에서도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재만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만 다니시잖아요. 네. 몇 달째 지원 다니신다고 하셨죠? 제가 2월 4일 날 화성 캠프 노선 사라지고 계속 올해 2월부터? 네, 2월 지금 이제 세 달째. 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노선을 계속 자주 타시는 거잖아요. 네. 안 힘드신가요? 근데 또 나름 재밌어요. 계속 고정된 노선만 타면은 심심해요. 막 돌아다니면 막 진짜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고정 노선이 있는 게 낫죠. 근데 심심하진 않다. 조심조심. 기프트를 놓고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앵글을 이렇게 딱 마시려고 뒤로 가다 보면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대부분 계단에서 많이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그 발을 접질린다든지 미끄러져서 뭐 어디 허디져서 이렇게 잡다 보면은 뭐 팔꿈치라든지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게 택배하려면 아이템도 중요해요, 그죠? 이 아이템 빨리 보셔도 되죠.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그 이번에 명동이랑 그 중구 쪽에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카트 이런 카트는 안 쓰고 이제 타이어 바퀴 뭐 그런 카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좀 큰 카트인 건가요? 네, 좀 큰 거. 자유자재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 택배는 라우트 빨 템빨. 아니요, 실력이 우선이죠. 일단 실력부터 키우고 아이템 빨로 붙이면은. 실력은 배송 실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배송 실력은 저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왜요? 다음 골목이에요.
강아지가. 이상하네요. 동물도 죄송하는데. 지연 다니면서 네. 제일 힘들었던 곳이 어딘가요? 병동이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아마 화성이 제일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12월 26일 날 입사해서 분포 4주 타다가 화성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때 첫날, 넘어간 첫날 눈 오고 한전수전 다 겪으셨네요. 네. 눈 와서 또 고립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운동을 다 겪었어요. 그때 아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저 1월 3일 날 그만둔다고 얘기했었어요. 아 진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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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가지고 멘탈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겹쳐가지고 그만둘 뻔했죠.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고립됐을 때 그때는 김성환 팀장님이었어요. 팀장님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도와주시면서 예, 그때 그 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정 때문에 억지로 예. 억지로 하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김성원 이사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사님 제만님이 네. 원래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사님이 막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맞아요.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옛날에 제만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좀 힘들어 해가지고 그만두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눈에는 이제 제가 관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제만님 처음 모습을 저랑 동생을 같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비해 많이 눈에 띄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잠깐 힘겨워해서 그만두시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제 수입적으로도 괜찮아지고 이제 배송적으로도 괜찮아질 건데 조금만 더 버티고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아, 여기 쉬워요. 여긴 쉽다고요? 네, 여긴 쉬운 데예요. 이따가 저기 다 올라가야 돼요. 요거 계단이요? 네, 108계단. 승강기 있어요, 승강기. 아, 팀장님 죄송한데 좀 비켜주실래요? 아, 네. 이 108계단 가나요? 아, 108계단이요? 아, 좋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좋은데요? 다행히 저 계단을 두 발로 오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네요, 그죠? 아,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는데 아, 재밌겠어요. 드디어 갑니다. 아득하다 아득해. 길 잃어버렸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재만님 왔나보다. 여기 108계단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재만님 또 계단 오르고 싶으셔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진짜요? 네. 지연 오신 거구나. 네. 빨리 끝났으면 도와주러 와야죠. 108계단이야. 다 구경 한번 하세요. 팀장님도 다 끝나시고 지원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도와주러 왔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제가 탔던 곳.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끝났는데?